저 슈퍼 CCTV 보려는데 변호사님 노트북에 있어서. 아. 고맙습니다. 아, 승희는 혹시 시력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내가 늙었어도 양쪽이 다 1.0, 1.0으로다가 아주 좋아요. 아, 정말 좋으시네요. 아, 뭐 그렇다면 그 목격 당시에 아주 명확한 좀 묘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피고인이 그 당시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뭐 이런. 아, 시커먼 걸 입었어요. 검은 옷에 검은 모자, 날도 더운데 장갑도 끼고요. 혹시 뭐 가방 같은 건 들지 않았었나요? 가방은 없었는데. 그 체형은 어땠나요? 뭐 지금보다 뭐 좀 다소 더 뚱뚱했다거나 겨울 잠바를 입은 것처럼. 무슨 호리호리했어요, 딱 저렇게. 그럼 훔친 물건은 어떻게 옮겼을까요? 피해자 유가족에 의하면 노트북, 순금바, 도금 트로피, DSLR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고가의 명품 시계, 커다란 사진 액자 등등이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물건들을 가득 채운 가방입니다. 아무리 꽉꽉 눌러 담아도 한 이 정도 부피는 되겠죠? 뭐 게다가 심지어 커다란 액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재판장님, 양진우 씨 집에서 없어진 도난당한 물건들은 아직까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측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한 CCTV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량 번호 8209. 증인 차량 맞죠? 네. 그리고 여기 날짜와 시간을 보시죠. 사건 다음날 오전 11시 13분.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증인은 분명히 오후 1시 피해자 양진우의 집에 도착했다, 뭐 확실하다 이렇게 증언하셨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11시입니까? 1시입니까? 지금 증인이 도착한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방금까지도 잘 기억이 났던 게 갑자기 이렇게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증인에게 증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뿐입니다, 재판장님. 계속해보세요. 대답하세요, 증인. 증인! 모르겠다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증인이 피해자를, 즉 동생 양진우를 살해한 게 아닙니까? 재판장님! 아니에요. 양진우를 살해한 게 아닙니까? 양 교수를 범인으로 본다고요? 작은 진짜 자백을 받기 위해서 큰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거지. 바로 유도신문. 아니에요. 저희 측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증인과 피해자 양진우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 들었습니다. 양진우 씨는 언론과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여자 관계가 아주 문란했고, 이에 증인이 동생 뒤치다꺼리를 하셨다고요. 이에 증인은 더는 참지 못하고 동생 양진우를 살해한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증인! 말씀하세요, 증인. 동생이 한 그 끔찍한 짓을 덮으려던 것뿐이었다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죽어있었어요. TV에선 동생이 여자들한테 몹쓸 짓을 하는 화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증거를 지우고 강도로 꾸몄어요. 전 그냥 동생이랑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잘못됐어요? 변호사님이라면 안 그랬겠어요? 동생에게 짓밟힌 여성들의 명예는 누가 지켜주죠?
조작된 증거 때문에 범인으로 몰린 억울한 사람의 인권은 대체 누가 지켜줘야 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너, 은변도. 변호사님, 저 1층에 욕실용품 떨어져... 아, 타인은 풀고 자지. 다 벗기려던 건 아니었... 그러니까 내 말은 넥타이만 풀어주려던 거다 그런 건데... 난 왜 이렇게 맨날 말이 꼬일까요? 정말 넥타이만이었어요. 믿어주세요. 그럼. 은봉이 미안한데 5분만 옆에 있어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첫 순서의 축하와 정현수 씨의 자유를 위하여! 위하여!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아. 아우, 숨 너무 많아.
뭐 하세요? 그냥 뭐 바람이 너무 좋아서요. 살랑살랑하니. 뭐가 살랑살랑하니 찜찜하신 거죠? 그냥 아직 진짜 범인이 안 잡혔잖아요. 뭐 엄밀히 말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맞는 말씀인데요. 그건 검찰이 할 일이죠. 우리들 말고 검찰. 그러게요. 네? 노래요? 그래! 증거물 충분! 너 이 자식 막내 아니야, 임마, 막내! 까라면 까는 거지, 임마! 네? 뭐... 야, 은봉이 안 돼. 너 노래하지 마. 그냥 평온하게 앉아있어. 왜? 왜? 왜 하면 안 되는데? 아, 얘 노래 시키지 마세요. 맞아요, 왜 하면 안 되는데요? 몰라? 모르는데? 야, 세상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마음대로 해봐, 한번. 네 꿈을 펼쳐봐, 한번. 맞나? 맞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 때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바라시면 안 돼요. 헤어지면 남이 돼요. 모른 척 하겠지만. 야, 예, 제가 노지웅 맞는데요. 좋아해요. 아, 그 사건 이미 끝나서.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아니요, 제가 지금 갈게요. 왜? 어디 가야 돼? 그냥 잠깐. 사랑해요. 그대 위해서라면 다 줄게요. 술 적당히 해라. 아, 동영상 있어요. 우리 찍었잖아. 바뀌었어. 짠. 생일 축하해. 혹시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는 없었나요? 글쎄요, 우리 여기서 꽤 마셨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데. 사건 당일 낮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공원에 산책을 나갔었어요. 여자애들을 막 풍선 가지고 놀고. 그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재상영한다 그래가지고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다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었고 또... 그날 길거리 음식으로 점심을 때웠거든요, 제가. 떡볶이. 커피는 좋은 걸로. 떡볶이에 카페모카. 피피 이렇게 가득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가끔 가는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원래 보통 혼자 마셔요. 아, 그리고 그날 그 술집에서 어떤 커플이 생일 파티 했었어요. 케이크 이렇게 사다 놓고 촛불 꽂아가지고. 여기까지가 정현수가 말한 사건 당일에 자신의 행적들. 알리바이 아닌 알리바이들. 선생님, 이거 감자튀김이랑 맥주 하나 주세요.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나 나의 상상이자 추측. 정현수는 사건 당일이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어느 날 이곳에 왔다가 우연히 이 사진과 메모들을 본다. 기억력이 좋은 정현수는 예상치 못한 체포 이후 그날의 시작과 끝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말해보세요. 난 이 사진과 메모들을 기억해 자신의 행적을 그럴싸하게 채웠다. 쉽게 행적을 확인할 수 없는 번화가나 인파 속으로. 정혜수는 뭘 숨기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 됐고! 저 이것만 알아내면 되거든요. 뭐야?
범인이 불렀다는 멜로디요? 어? 그게 무슨 단서라고. 그래도요, 알아내야죠. 들어보세요. 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장담컨대 천재입니다. 아니 뭐 잘하시는데요 뭐. 아이 한수 씨 많이 취했네. 아 그래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아 듣겠어요? 예 아니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맛있어. 이거 농담이에요 농담. 아 저 꼭 찾을 겁니다. 죄인이 사면되면 판사가 유죄라는 말이 있다. 죄인이 사면되면 그를 풀어준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가 유죄란 뜻. 만약에 내가 죄인을 사면해 준 거라면 바로 정연수, 당신.